부드럽다. 그리고 잘 흡수가 됐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깔끔하고 빨리 마릅니다. 상쾌한 기분에 호텔 같은 기분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성을 다해서 잘 포장되어 있는 예쁜 보자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딱 열어봤는데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런 소창 수건이 있는 거예요. 카페모카 소창 수건이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포장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써서 포장이 된 걸 보고 선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이걸 만든 분의 정성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와. 카페 모카라고 써져 있어요. 카페 모카. 우와. 겨울에는 얼굴이 세수를 하고 잘못 닦으면 약간 간질간질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수건 같은 재질이 되게 중요했어요. 살면서 가장 안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수건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수건의 사용기간은 바로 1년이랍니다. 일상이 새로워진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집에 있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건을 모두 버리고 그리고 카페모카 소창 수건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창 수건을 호텔식으로 이렇게 접어봤어요. 그 호텔식으로 접는 영상 지금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카페모카 소창 수건에서 협찬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30년의 장인정신, 의류 제작에 30년 경력을 가지신 부모님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소창 수건을 받고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수건을 제작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